여기도 뭐 신상이라고 하면 신상이라고 할수 있지. 꿉당 2호점이지만 성수에 꿉당 2호점을 오픈을 했는데 여기도 오픈하자마자 가려고 그랬더니 이 사장님이 또 너는 지금 오지 말라고 좀 자리 잡히면 오라고. 방 뭡니까 이거? 사실 여기 사장님도 그 용어 자체는 조금 뭐안 맞다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오마카세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안 맞긴 하는데 근데 뭐 꿀린 대로 주는 거다 보니까 오마카세라고 그냥 부르더라고. 아, 이제 정규 코스는 아니고 네. 아직 준비를 다 못해서 세미 코스로. 아무튼 요 룸처럼 생긴 요 공간은 이거 전용인 거야. 물론 근데 이 코스 진행은 일주일에 뭐 하루 아니면 이틀 뭐이 정도밖에 안 한다 그래가지고 그 지금은 성수점이 손님이 되게 없어요. 아뭐 내가 갔을 때 기준으로 아까 들어올 때 봤잖아. 이게 뭐 7시인가 7시 반인가 완전 피크 시간인데도 그 손님이 한 테이블인가밖에 없었거든. 그니까 나중에 근데 손님이 좀 많아지거나 하면은 여기는 이제 어차피 일주일에 하루 아니면 이틀밖에 가동을 안 하는 그 코스가 있는 데니까 이 자리도 그냥 일반 메뉴 손님들한테 그냥 개방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 뭐 아까 하던 얘기 잠깐만 더 하자면은 그 가끔 댓글 보면은 내가 뭐 친한 사람들만 이렇게 가게 막 밀어주고 이런다는 소리를 하고 있는데 정작 내 지인들은 내가 오는 걸 무서워해요. 여기 레드피쉬 형도 그렇지만 최근에 뭐 다른 친한 형도 뭐 자기 요식업을 진출해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내가 올까봐 무서워서 못하겠다는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 형한테도 얘기했지만 내가 할수 있는 그 정으로 할수 있는 최대한에서는 맛없으면은 그냥 안 찍고 안 올리는 것까지 그 정도가 딱내 지인 뭐 프리미엄? 뭐요 정도라고 할수 있지. 아무튼 이날 내가 먹은 거는 뭐 아직 뭐 메뉴에 이름이 정해지지도 않았고 포스기에도 그래서 뭐 올라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편의상 뭐 오마카세로 부르기는 하는데 여기 사장님도 얘기를 하듯이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전문적인 요리사가 아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거창한 코스라고 얘기하기가 좀 그런가 봐. 그리고 본인이 요리사가 아니다 보니까 어디서 막 이상한 걸 공수해가지고 코스에 이렇게 막 끼워 넣는 거야. 사실 뭐 어설프게 뭐 만들어서 넣는 것보다는 사 먹는 게 맛있지. 흔히 뭐 여친이나 엄마 아니면 뭐 와이프 이렇게 만들어준다고 정성은 막 들이지만 막상 먹어보면 사 먹는 것보다 맛없잖아? 그리고 이 코스가 놀라운 게 뭐냐. 가격이 인당 35,000원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내가 성수점은 그 메뉴를 안 봐가지고 그 신사점이랑 그 가격이 조금 다르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정확히 이 성수점의 그 고기 가격을 모르겠는데 근데 그냥 단순히 신사점으로 생각해보면은 신사점에서 고기 1인분에 16,000원 아니야? 그러니까 신사점 가격 기준으로 고기 2인분에 밥한 공기 하면 그게 35,000원인 거야. 근데 이날 그두명 기준으로 방금 깔려있는 고기만 5인분이거든. 근데 여기 사장님이 게을러가지고 일주일에 뭐 여기 하루 아니면 이틀만 이 코스를 가동한다고 하니까 예약이 박터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뭐 이게 뭐 맛이 유독 특별한 코스다 이걸 떠나서 그냥 가성비에서 이거 미쳤잖아. 그리고 여전히 이게 코스 구성이 끝난 게 아니라서 코스 구성이 제대로 된 거를 처음 체험할 그 손님이 내그 구독자 이벤트 당첨된 사람. 그리고 일반의 공개는 아마 10월부터일 것 같아. 오랜만에 먹어서 그런 건지, 오늘 고기 상태가 좋은 건지, 되게 맛있네. 제가 잘 구하는 거죠. 왜 그러세요? 아마추어 같이. 그리고 요 이자카야에서나 볼수 있을 것 같은 조그만 화로가 그 모든 테이블에 다 이렇게 구비가 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난 이게 엄청 좋더라고. 그러니까 신사점에서 내가 한번 불만을 제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고기가 불판 위에 너무 방치가 돼가지고 이걸 천천히 먹으면은 너무 드라이해지는 거야. 계속 익으니까. 근데 여기는 이제 고기가 다 구워지면은 저 화로 같이 생긴 저 미니 화로 위에다가 올려주는데 저게 온도도 적당히 유지되면서 그렇다고 너무 뜨거워서 더 익고 뭐 드라이해지는 것도 아닌데 거기다 지금 구멍이 송송 뚫려 있다 보니까 그 밑에 이렇게 기름이 떨어져서 숯에 닿으면은 그 그을음 향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고기에 묻거든. 사실 뭐 그거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는데 뭐 생선이든 뭐 종을 불문한 어떤 고기든 간에 직화로 구웠을 때 나는 그게 또 매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저 향이 더해지는 것도 좋더라고. 충무예요? 진짜네. 이런 게 포인트죠, 이런 게. 디테일감. 통영 나오는 그대로. 센스. 하지만 나는 젓가락으로 먹지.
아까 얘기한 게 이런 거야. 여기에 그뭐 오마카세라고 했지 아무튼 이 코스의 매력. 그 밖에서 사오는 거. 아니 물론 이 김밥은 여기 이 형이 만 거야. 저 김도 그 스시 호우제에서 쓰는 그 고급 김으로 말았는데 저 옆에 그 오징어 무침 이런 거는 진짜 통영에서 그냥 사온 거야. 그 통영 충무김밥인 거지. 솔직히 뭐 여기 사장님이 저거 직접 무쳤으면 맛있었겠냐고. 사오니까 맛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뭐 이미 꿉당 신사점에 대해서 다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주로 거기랑 차이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저게 너무 좋더라고. 그러니까 되게 잘게 썰어놓은 고추가 있어서 그거 이렇게 쌈장 찍어서 고기랑 곁들여 먹는 게난 그게 그렇게 좋더라고. 그리고 여기가 신사점이랑 크게 차이가 나는 거는 요 삼겹살 두께. 근데 결국 구우면서 이 모양으로 자를 거면 그냥 슬라이스 해놓는 게 낫지 않아? 응? 아까 그 이렇게 갈비처럼 지그재그로 뜨느니 원래 삼겹살처럼 그냥 슬라이스 해놓는 게더 편하지 않아? 어차피 구우면서 이렇게 할 거면 사람의 심리가 달라지잖아. 눈독이. 삼겹살을 그렇지 눈독이. 나는 삼겹살을 먹는다가 아니라 갈비를 먹는다라는 느낌. 식당은 진정성과는 거리가 멀다. 아, 우리는 진정성 위주의 가게가 아니잖아. 근처 먹는다. 근데 맛이 좀 달라 실제로. 돼지갈비입니다. 생갈비입니다. 사람이 신기하게 심리가 바뀌면 맛이 달라진다니까. 나는 원래 삼겹살은 얇게 구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 그래서 신사점 오픈했을 때, 딱 처음 오픈하고 내가 처음 갔을 때도 이 사장님한테 그 삼겹살이 두껍게 나오는 거에 대한 불만을 얘기한 적이 있거든. 근데 여기는 이제 얇게 나오는 거야. 뭐 그렇다고 대패 삼겹살처럼 엄청 얇은 건 아닌데, 난이 정도가 딱 좋더라고. 나는 확실히 두꺼운 삼겹살보다는 좀 얇은 삼겹살이 맛있어. 식감도 그렇고, 그 불에 닿은 표면적이 넓어서 그런 건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맛 자체가 이게 훨씬 나. 그리고 여기 사장님도 알고 보니까 자기도 얇은 게더 맛있대. 그래서 이게 여기서 반응이 괜찮으면 이제 신사점도 다좀 얇게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 성수점 같은 경우에 그리고 뭐 사이드 메뉴도 조금씩 다르다 그랬는데 방금 그 된장찌개는 신사점이랑 완전히 똑같은 거. 그리고 지금 굽고 있는 요 굽살, 그 등갈비 쪽 살이랑 저 옆에 항정살은 그 신사점에는 앞으로도 안 들어갈 거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성수점에서만 맛볼 수 있는 부위. 뭐꼭이 코스뿐만이 아니라 그 여기 준비되어 있는 부위들이나 이런 걸 보니까 이 성수점이 신사점보다는 이 사장님이 덜 남겨 먹는 구조로 이렇게 운영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생각보다 고깃집이 마진이 굉장히 많이 남거든. 그러니까 여기 사장님이 이렇게 날로 먹는 그 부자가 되는 게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기왕이면 신사점보다는 성수점으로 가는 게 좋다는 거지. 뭐 원래 신사점을 그렇게 자주 갈 때도 고기 퀄리티가 뭐 그날따라 조금씩 달라서 어느 날은 유독 더 맛있게 먹는 날이 있었는데 이날 대부분의 고기를 다 내가 유독 더 맛있게 먹었거든. 근데 저 굽살이 향이 너무 약해서 아쉽더라고. 원래 그 굽살은 그 뼈에 붙어 있던 거라 그향 엄청 진한 무슨 양고기 마냥 향 진하게 돼지 냄새 나는 게 좋아서 나는 좋아했던 건데 이날 그게 향이 너무 약했어. 그리고 요 고추장 파스타도 이제 성수점에서 추가된 사이드 메뉴지. 이거, 나 솔직히 이거 인스타에서 보고, 아, 뭔 고추장 파스타야, 뭐 떡볶이야? 뭐이 생각했었는데, 이거 진짜 오묘해. 이거 맛 설명을 못하겠는데, 아, 맛이 진짜 괜찮아. 내가 진짜 어이가 없었던 게, 이게 이렇게 뒤적일 때 트러플 오일 향이 엄청 진하게 나거든? 근데, 트러플 오일 향이 왜 고추장이랑 잘 어울리는지를 잘 모르겠는 거야. 진짜 이거 이상하게 오묘하게 존나 맛있어. 그리고 의외로 좀 매워. 난 솔직히 이게 그 신사점에 기존에 있던 그 트러플 짜파게티나 그 비빔면보다는 훨씬 맛있더라고. 그리고 얘도 참 어이가 없는 메뉴지. 이것도 통영에서 그 볼락을 사왔다고 갑자기 매운탕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는 이 코스를 먹는 사람들은 술을 많이 먹다 보니까 해장하라고 이렇게 코스에 이런 것도 넣을 거다 이러면서 준 건데 난 술을 안 마시잖아. 이날도 안 마셨고. 그리고 나는 원래 매운탕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저 거의 저한 숟갈 먹고 안 먹었는데 이게 보기에는 이런데 볼락이 네 마리나 들어가 있는 엄청난 양이야. 그리고 가격은 이제 두 명이서 먹어서 그냥 7만 원. 저 포스기에 그 코스가 아직 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냥 대충 7만 원 이렇게 맞춰서 찍은 거고.
사장님도 아까 세미 코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코스 구성이 안 끝났고 향후에는 약간 그 돼지 부속 같은 거, 뭐 내장 이런 것도 좀 쓸 생각이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이날 같은 경우에 고기들은 다 일반적으로 다른 테이블에서 시킬 수 있는 고기들을 그냥 적당히 섞어서 이렇게 구워준 건데 원래 이제 사장님이 생각하는 거는 그 다른 테이블에서 단품으로 주문이 안 되는 부위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이렇게 포함을 시켜서 코스를 구성하려고 하더라고. 뭐 국당 신사점에 대해서 내가 하도 많이 얘기를 한 적이 있어서 이날도 뭐 고기 하나하나에 대해서 맛을 디테일하게 얘기는 안 했는데 그거보다는 성수점이 신사점에 비해서 좋은 점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일단 아직 손님이 없어서 웨이팅이 없어. 그게 일단 제일 좋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내가 다 되게 디테일하게 물어봤거든. 일단 테이블이 넓어져서 그러니까 구울 때 테이블이 덜 뜨거워져. 그리고 위에 팬 있잖아. 그 연기 빨아들이는 거. 그것도 여기가 그 힘이 더 세대. 빨아들이는 힘이 세가지고 냄새도 신사보다는 좀 덜 날 거야. 그리고 뭐 결정적으로 전반적인 가격이 여기가 조금 낮아. 그리고 그 코스를 먹을 수 있다는 거. 저거 뭐 언제부터 정확히 예약을 받을지는 모르겠는데 저거는 할 수 있으면 무조건 예약을 잡아라. 저거 진짜 개해자. 그리고 뭐 스시 영상이 아니니까 뭐 이 꿉당 뭐 가서 먹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더라도 이 구독이랑 좋아요는 좀 누르라고. 끝.